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영남여러분들 그리고 지역민 여러분들 정말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이곳 영남대학교가 배출한 최고의 트로트 가수 여러분의 첫분이 다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이찬호님, 이번 주에 방송 스케줄이 하나 추가가 되었습니다. 지난 13일 영남대학교에서 진행한 개교 75주년 기념 이 행사가 우리 대구TBC로 방송이 편성이 확정됐습니다. 오는 22일 날 밤 11시 5분에 확정이 됐는데요. 대구나 경북, 경남에 사시는 분은 방송으로 보시면 되고요. 또 이 방송을 보시고 싶은 전국에 계신 팬 여러분들은요. 대구TBC 사이트로 들어가서 온라인 방송으로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충분히 시청이 가능하다는 말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이찬원 출연한 모교 영남대학교 개교 75주년 기념음악회 TBC 22일 방송. 지난 13일 가수 이찬원이 영남대학교 개교 75주년 기념음악회에 출격하며 모교로 금이 안녕하며 마지막 무대인 엔딩 공연에 서며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영남대학교는 이외에도 개교 75주년을 맞이해서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가수 이찬원이 공연에 참여한 영남대학교 개교 75주년 기념음악회는 오는 22일 일요일 저녁 11시 5분에 대구 민방인 TBC의 전파를 타며 시청자들을 찾을 예정입니다. 이번 방송은 대구 지역 송수구와 함께 인터넷 TBC 온라인 방송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찬원은 지난 13일 저녁 7시 영남대학교 개교 75주년 기념음악회 출격하며 엔딩 무대에 서며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날 천마 아트센터 그랜드홀에서 열린 행사에는 이찬원 외에도 에일리, 우주소녀, 노라조, 서문탁, 프로젝트락, 정혜린, 정은주, 테너 한용희, 바리톤 이동환, 지휘 백윤학, 동문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사절단이 등장해 개교 75주년을 축하했습니다. 이찬원이 이번 공연에서 마지막 엔딩 공연을 맡으며 객석을 다니며 팬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앵콜 공연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행사가 TBS로 오는 20일 방송 편성이 확정이 되면서 대세 트로트 가수로 대구 팬들과 찬스 팬들의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찬원이 엔딩 공연을 맡은 영남대학교 개교 75주년 기념음악회 녹화 중계는 오는 20일 TBC를 통해서 저녁 11시 5분에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날 있었던 우리 이찬원님 공연 모습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랑, 영남대학교의 사랑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영남대학교 그리고 지역민 여러분들 정말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이곳 영남대학교가 배출한 최고의 트로트 가수 여러분의 첫분이 다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남대학교, 저의 모교이기도 한 이 영남대학교 개교 75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이곳 무대에서 또 특히나 마지막 엔딩 공연을 장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곳을 가득 메우신, 천마아트 센터를 가득 메우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저는 영남대학교 성령대학 경제금융학부를 나왔는데요. 여기 바로 앞에 천마아트센터에서 한 1분 정도 걸으면 상경관이 있어요. 자,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경제금융학부? 반갑습니다. 또 경제금융학부? 경제금융학부 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영남대학교 지금 75주년 참 정말 많은 우리 선배님들 졸업생을 배출한 정말 우수한 학교, 뛰어난 학교인데요. 제가 그곳을 정말 오랜만에 이곳에 찾아와서 또 개교 75주년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아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우시죠? 행복하시죠? 자, 또 앞서보내 또 우리 서문탁 씨, 그리고 또 노라정, 우주선 정말 뛰어난 분들이 여러분들을 흥겹게 하고 계셨는데 제가 마지막 무대 끝까지 여러분들 즐겁고 신나고 재밌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무대 그대를 만나러 갑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환호와 함성을 보내주시니까 정말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 물 한 잔만 좀 마셔도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 재학생들은 머리 분절할 거예요. 잘생겼어요. 물 마시는데 왜 이렇게 환호 같으시나. 자, 오늘 또 재학생 여러분들도 정말 많이 많이 오셨는데 참 제가 대학생활을 하던 시절이 이렇게 문득 떠오르곤 합니다. 이곳 천마학교센터 바로 앞에 보면 공대운동장이 있어요. 공대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하면서 우리 교수님들과 교직원분들과 우리 학생들이 단합해서 어우러지면서 함께 꿈을 차고 운동을 하고 또 막걸리를 마시던 그때가 또 이렇게 문득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또 앞에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렌지타운인가요? 오렌지거리. 오렌지거리에서 정말 무지막지하게 놀았던 그때가 또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특히나 제가 영남대학교 재학 시절에는 각 단과대학이나 매 축제를 거의 제가 사회를 그때 당시에 다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신입생 환영 MT라고 해서 환영 MT 때도 제가 항상 노래를 부르고 우리 후배들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또 사회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오늘 지금 여러분들께 불러드릴 곡은 제가 사실은 제 공연이나 무대나 행사에서 단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처음으로 불러드립니다. 제가 경제공학부 1호, 1호학부인데 7년 전, 8년 전 15년도로 돌아가서 그때 당시에 신입생 이찬원이 이 노래를 불러서 신입생 환영 MT 때 1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노래의 원곡자이신 남진 선생님께 제가 직접 MR을 공수해왔습니다. 통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MR이 준비가 된 게 없어서
여러분들 아시면 제가 부른 노래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해가 지면 모습의 심사 Yeah.
자, 방송을 위해서 저는 다시 들어갔다가 진또백이 음악이 나오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천마 가족 여러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개교 75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소중한 행사, 소중한 음악회 만들어주신 우리 총장님, 부총장님, 처장님이야 많은 교수님 여러분들, 교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굉장히 힘내신 학생 여러분들, 지역민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약속대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